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빛 사상 장치를 준비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구설중학교 교사 최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빛 사상 장치를 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이론적인 부분부터 조금 알고 가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3원색과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R, G, B 이 세 가지의 색상으로 모든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R, Red, 빨간색, G, Green, 푸른색, 아니 초록색, 그리고 B, Blue, 파란색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모든 색깔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 시간에 많이 쓰는 물감은 여러 색을 섞을수록 색깔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져서 결국은 검정색으로 되는데 빛은 반대로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서 최종엔 모든 빛이 섞이면 흰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RGB를 이용한 빛들이 우리 주변에서 TV라든지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합성의 원리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가시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쓰는 것이 전파라든지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이런 것 빛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의 빛으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그 화면에서 제일 위에 그림에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좀 더 많아지는 자외선 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간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뼈가 아프거나 이럴 때 정형외과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파장이 상당히 에너지가 높고 짧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을 잘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점점 짧아지면 적외선이라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쓰는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밑에 그 중간에 그림에서 보면 자외선과 적외선이 보이죠. 우리가 파장이 길어질수록 빨간색 그리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보라색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빛의 이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뭐다?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빛의 3원색, 그러니까 RGB를 우리가 합성을 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그림처럼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하면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하게 되면 자홍색,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하면 청록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을 합해서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RGB 단 세 가지의 3원색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지의 수는 무한대이지만 사람이 눈으로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것은 한 800만 가지 정도의 색이라고 하니까 실로 엄청난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TV에서 TV 브라운관이나 이런 데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합성으로 이 색깔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의 합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실제로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밑에 레드, 그린, 블루가 영어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조절해서 레드에 버튼을 올리면 빨간색의 빛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그린, 블루의 색깔을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온오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살 수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이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밑에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죠. 브레드보드라는 게 뭐냐면 브레드보드라는 것이 뭐냐면 칸이 엄청 많아요. 칸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전선을 연결하다 보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기판에 뽑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판이 브레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는 전지 홀더 그리고 건전지 그리고 삼색 LED. LED는 그 빛이 나오는 전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장치에서 저항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버튼을 돌리게 되면 저항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에 전선을 우리가 점퍼선이라고 하는데요. 점퍼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퍼선은 수수라고 하는 걸 양쪽에 뾰족하게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 있는 어디 꽂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점퍼선 수수라고 하고 암수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꼽히고 한쪽은 꽂을 수 있는 이런 선을 우리가 암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앞에서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예, 선생님이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이 모양처럼 요 장치가 만들어질 건데요. 가변 저항이 3개 들어가니까 R, G, B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이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돌리게 되면 전원이 커지는데 끝까지 돌리게 되면 최대한으로 켜지는 거고, 살짝 돌려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선생님 빼놓은 게 빨간색 R 버튼, 이렇게 빨간색을 켰다 끌 수 있고 중간에 이제 초록색 버튼을 켰다가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블루 파란색 버튼을 껐다가 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색만 누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이렇게 켜놓은 다음에 자 초록색 버튼을 돌리게 되면 두 빛이 합성이 되겠죠. 우리가 보지 못한 아까 색깔이 이런 색으로 나타나겠죠. 이 상태에서 또 빨간색 불을 켜게 되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색깔이 합해지면서 흰색 등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빛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GB 그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스위치는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준비물 중에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드보드가 뭐냐 하면 내부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빨간색 부분이 하나의 회로가 되어서 여기에 연결을 하면 서로서로 병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단순한 회로를 구성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전선이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걸 할 때는 상당히 그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일단 가로로 놓으시고 LED를 꽂아줍니다. LED는 다리 4개가 있는데요. LED를 보면 다리가 제일 긴 다리가 있습니다. 제일 긴 다리가 플러스고 나머지 3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다리가 왼쪽에서 두 번째에 오게 해서 칸에 꽂아줍니다. 이때 지금 화면에서 보면 한 12번부터 선생님이 꽂아놨는데요. 이 정도 위치에서 뭐 12번이나 13번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서 딱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꽂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수 케이블을 꺼내서 수수 케이블로 LED의 두 번째 다리, 제일 긴 다리의 밑에 꽂은 다음에 제일 왼쪽 I1번이죠. 이쪽으로 두 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스텝으로 나눠놨는데 그때마다 케이블의 색깔을 갖다 다 다르게 해놨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 단계에서는 그 색깔의 전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 밑에 I1에서 F1으로 F1에 수수 케이블을 하나 꺼내서 하나 꽂아주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E1에 하나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변 저항을 봐야 되는데요. 그 가변 저항을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가변 저항을 가변 저항에 꽂을 때는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 보면 B10K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똑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알파벳이 똑바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선생님이 방향을 왼쪽과 오른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D1에 가장 왼쪽에 꽂아줍니다. 그 암수 케이블로 암에는 가변 저항, 수에는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쭉쭉쭉 꽂아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은 그 가변 저항의 중간에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 어디에 꽂아주느냐 하면 저기 LED 밑에 첫 번째 다리 밑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 가지고 E에 아무 때나 E에 선생님은 E17에 연결해 놨네요. E17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RGB의 R, 즉 레드를 연결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가변장의 제일 왼쪽은 플러스, 제일 오른쪽은 마이너스, 중간은 그 병렬로 LED와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스텝 4는 주황색 걸 보시면 되겠네요. 주황색은 똑같이 제일 왼쪽에 플러스는 아까 연결했던 거에 바로 밑에 꽂아주시고 중간 거는 LED에 플러스에 바로 오른쪽 G죠 G 그린 그 초록색 부분을 초록색을 내는 거기 연결해 주시고 제일 오른쪽 마이너스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마이너스 바로 밑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가변 저항에도 첫 번째는 플러스는 밑에 꽂아주시고 마이너스는 그 LED의 제일 오른쪽 라인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오른쪽 C, 선생님은 C17에 꽂아놨죠. 우리 앞에 마이너스 두 개 했던 거 RG 밑에 B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회로는 구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배터리는 선생님이 지금 요 그리는 프로그램에 요 그 이게 안 들어가서 이렇게 밖으로 빼놨는데요.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꽂혀 있는데 실제로 요 브레드보드에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꽂힙니다. 꽂아서 플러스의 바로 윗면에 플러스를 빼셔서 어디 연결해 주냐 하면 우리 아까 연결해놨던 J1이 비었죠. 제일 위에 J1이 비었는데 제일 위에 J1에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 바로 밑에 꽂은 다음에 어디 연결해 주냐 하면 제일 오른쪽에 B 17.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개 연결했던데 제일 밑에다가 꽂아 주시고 스위치를 돌려 보시면 아마 전원이 3개가 다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CR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어떻게 선이 좀 약해서 정리를 못 했는데 그림 보시면 CR2032 건전지가 이렇게 꽂혀 있죠. 그리고 바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바로 밑에 암수 케이블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할 때는 뭐 박스라든지 아니면 못 쓰는 뭐 스티로폼 이런 걸 이용해서 이거 가변 저항을 고정시켜서 버튼을 갖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훨씬 더 재밌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빛합성 장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든 그 영상 기기를 표현하는 이 RGB 이 그 빛합성 장치를 가지고 선생님들 그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조형물이나 아니면 그 뭔가 꾸밀 때 해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